예, 지금까지는 토토이즈 SVN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또 저장소라는 곳에 소스 코드를 저장하고 받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네. 이제 실제로 이 서브 버전이라고 하는 도구, 토토이즈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는가라고 하는 그 흐름을 알아볼 거예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용어를 정리해 놨거든요. 체크아웃, 업데이트, 커밋, 리버트, 애드. 여기 옆에 제가 간단하게 적어 놓은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필요할 때 하나씩 보시면 되고요. 전 지금 흐름을 얘기할 거니까 요거를 하나씩 얘기하는 건좀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을 해 볼게요. 진행 순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 자, 첫 번째, 최초로 서버에 있는, 다시 말해서 저장소에 있는 소스를 체크아웃 해야 됩니다. 체크아웃이 보통 호텔에서 쓰는 말이죠. 예. 뭔가 나갈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소스 코드가 저장소에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소스 코드를 서버에다가 또 저장소에다가 집어넣을 때, 반영할 때는 체크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버전 관리 시스템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서브 버전에서는 체크인은 쓰지 않고 체크아웃이라는 개념만 쓰고요. 서버에다가 반영할 때는 커밋이라고 하는 개념을 씁니다. 그거는 차차로 살펴볼 거고요. 자, 제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게요. 자, 여기 temp라는 디렉토리를 제가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 디렉토리에다가 저장할 소스 코드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저장소에서 구글 코드라는 서비스 설명드렸죠. 예, 구글 코드 안에 저장소를 만들어주는 그 기능이,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코드에다가 계정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 이제 구글이 저장소를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Coding Everybody 2라고 하는 저장소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놨고요. 저번 시간에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소스라고 하는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 보면 Command Line Access라고 나오고,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URL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SVN Checkout 이런 거는 무시하시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무시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주소만 카피해서 복사를 합니다. 슬래시까지요. 예, 슬래시까지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빈 공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 에브리바디 2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저 코딩 에브리바디 2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지금 우리가 하려는 프로젝트 이름이 코딩 에브리바디 2라고 했을 때그 프로젝트의 작업 파일들을 거기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거기를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자, SVN Checkout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을 선택하면 레파지토리를의 URL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죠? 방금 제가 카피한 것을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레파지토리는 저장소라는 뜻이었죠? 예, 저장소고요. 여기에 소스가 저장이 되는 거죠. 자, Checkout 디렉토리는 여러분이 이 레파지토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저장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컴퓨터상의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코딩 에브리바디2라는 프로젝트니까요. 이렇게 적고 OK를 누르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기능들이 뭐 디테일한 기능들이지만 그냥 무시할게요. 자, 그냥 이렇게 디폴트로 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디폴트 값은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것들을 지정을 해놓기 때문에 그렇죠. 자, 조금 기다리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예, 현재 이 코딩 에브리바디 2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이 서브 버전의 버전상으로 버전 9에 해당되는 디렉토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9번의 소스상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숫자를 보면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유구한 역사를 가진지 알수 있어요. 그래서 막 보통 개발팀에서 1000번 넘어가 회식하고 2000번 넘어가 회식하고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보통 몇 번까지 가는데요, 이게? 그건 뭐 대중업죠. 저 옛날 1000번? 아, 1000번, 1000번 2000번, 정도면 3000번 많이 축하할 만한 하죠. 건가요? 그쵸? 그래서 이 소스 코드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버전 있잖아요. 이 버전을 서버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날려버리면 개발자들이 굉장히 상실감을 가져요. 예, 자기의 그 족보가 사라진 것 같이.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거죠. 자, 여기 들어가서 코딩 에브리바디 2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welcome.txt라고 해서 네. 미리 업로드 해놨던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파일이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예, 생활코딩 홈페이지로 돌아가서 자, 두 번째는 이제 소스를 수정한다고 적혀 있죠? 그러면 이제 소스를 수정하면 되겠죠?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를 제가 편집을 해서 자, 요거는 이제 그 코드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텍스트로 그냥 한 거예요. 실제로는 코드를 해야 되고 나중에 태그 브랜치 시간에 실제로 프로젝트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별로 의미는 없죠. 자,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닫아보면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이렇게 앞에 체크가 되어 있죠.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요 파일을 수정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파일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딱딱딱 이 서브 버전이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수정했는지를 되게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죠. 자, 그 다음 순서를 볼까요? 자, 커밋할 파일을 add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잘못했네요. 자, 지금 요 파일은 이미 서브 버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파일이에요. 예. 그럼 우리가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과정을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 해서 제가 텍스트 문서를 하고 hello world라고 해서 자, 텍스트 파일을 만들고요. 이 텍스트 파일에다가 이렇게 뭐 환영 인사를 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ello world.txt 파일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자, totoize svn이라고 나오죠. 거기서 add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선택하면 자, 앞에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뭐냐면 이 파일을 앞으로 내가 버전 관리하겠다라는 것을 서버 버전에게 알려준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서버 쪽으로 소스가 전송된 게 아니거든요. 네. 서버로 전송되는 건 지금 이후에 볼 커밋이라는 걸 통해서 전송이 되는 거고 이렇게 플러스를 해놓게 되면 커밋을 할 때 그 커밋의 대상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아, 우선은 이렇게 이제부터 이걸 관리할 거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새로 또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요. goodbye라는 파일을 만들고 이 파일을 add를 시키지 않으면 이 파일 앞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럼 관리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여기서 commit이라고 하는 걸 이제 해볼게요. 자, 이 순서를 다시 한번 보죠. 자, update를 통해서 저장소에 새로운 파일이 없는지 확인한다 나오죠. 이건 뭐냐면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update를 하는 거예요. 네. update는 뭐냐면 서버, 즉 저장소에 있는 소스를 내 컴퓨터로 가져오는 작업이에요. 이걸 커밋하기 직전에 보통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작업을 한참 했어요. 근데 그동안 다른 사람도 그 소스 코드를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서버로 올려버렸어요. 그럼 여러분과 같은 파일에 같은 위치를 수정했다면 컴플리트가 이제 충돌이라는 뜻인데 이 소스 간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귀찮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이 커밋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새로 추가된 작업사항이 없는지를 업데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의 의무적으로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업데이트하고 커밋하고. 서버 버전이 만약에 커밋을 했는데 커밋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버전이 오래된 버전 즉 누군가가 갱신한 거 커밋하려고 하면 에러를 띄워줘요. 그러면 다시 거기서 업데이트를 해도 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커밋을 합니다. 네. 자, 여기서 하나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커밋이 있고요. 체크아웃이 있어요. 자, 체크아웃은 뭐냐면 최초로 저장소에 있는 소스를 내 컴퓨터로 가져와서 특정한 폴더를 작업 폴더로 지정할 때 체크아웃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업데이트는 이미 체크아웃이 끝난 이 작업 로컬 저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있는 그 파일들을 저장소와 똑같은 상태로 동기화 시킬 때 이제 업데이트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밋은 체크아웃은 딱 한 번, 업데이트는 항상 계속해서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의미상의 차이들이 좀 처음에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차차로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커밋을 한번 해볼게요. 자, svn 커밋을 선택하면 자, 이렇게 생긴 토토이즈에서 제공하는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commit2라고 하는 거는 이 저장소의 URL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현재 작업한 것을 기록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helloworld.txt 파일은 add를 시켰죠. 네. 그 스테이터스가 추가라는 뜻의 add로 바뀌었죠. 예. 그리고 goodbye.txt는 non-versioned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버전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goodbye.txt 파일을 버전 관리를 하고 싶을 때는 자, 여기서 체크를 하게 되면 마치 아까 제가 add를 한 것과 동일한 작업을 한 거예요. 커밋 예. 박스로 들어와도 그게 되는군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dd 기능은 어떨 때 쓰냐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쭉 하는데 보통 한 번 커밋할 때 하나의 단일 작업을 하는 것을 하나의 단일 작업에 대해서 커밋하는 걸 권장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버그를 수정해요. 그러면 그 버그를 수정한 것만 하나의 커밋으로 묶어가지고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중구난방으로 합쳐서 하나의 커밋으로 하는 건 그다지 세련된 방법은 아닌 거죠. 그런 경우에 사람이 항상 그거를 딱 계획하고 작업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일이라는 게. 그쵸. 그런 경우에는 작업해놓은 것들 중에서 그 각각의 그 현재 커밋하려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들만 애드를 시켜서 커밋을 하고 그렇지 않은 버전 관리되지 않은 파일들은 배제를 해서 이제 커밋에서 제외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조금 복잡한 얘기죠. 이해가세요? 작업 방식에 대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툴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냐에 대한 팁이네요. 예. 그래서 add라고 하는 게 필요한 맥락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예. 그냥 커밋을 다 해버려도 되지만 굳이 add라는 단계를 둔 것은 커밋을 구분져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뭐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 그렇구나. 그게 예. 더 쉽겠네요, 그러니까. 더 쉽기도 한 하고. 한 번에 하나씩 볼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또 버전 관리할 때 꼭 모든 파일이 다 버전 관리되지는 않거든요. 예. 예를 들면 보통 버전 관리를 할 때는 소스 코드만 버전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소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 소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파일들 이런 것들은 어차피 그 소스 코드만 있으면 다시 산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장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저장해서 제외하거나 할 때 바로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제가 이거를 이제 커밋을 할 건데 자, 커밋을 해보죠. 파일 추가. 이렇게 허접하게 보통 로그를 쓰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쓰죠.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하고 있어요. 자, OK를 누르면 자, 커밋이라는 명령이 실행이 되고 있어요. 커맨드가 커밋이라고 나오고요. 자, 여기 goodbye.txt를 추가했다. 그리고 helloworld.txt 파일을 추가했고 welcome.txt 파일을 수정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OK를 누르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개의 파일이 전부 다 예, 초록색에 체크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서브 버전과 같은 버전 관리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또 다른 장점이 자, 여기 있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있는 파일을 수정했어요. goodbye라고 제가 입력을 하고 그러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네. 저게 수정됐다는 뜻이고요. 근데 제가 요거를 제가 한 작업을 취소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오른쪽 클릭하고 토토이즈 SVN으로 들어가서 자, 리버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버트를 선택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goodbye.txt라는 파일이 수정됐다라고 상태가 표시가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면 여러분이 수정한 goodbye.txt 파일 안에 있는 그 수정된 사항들이 다 옛날 상태, 즉 커밋한 직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goodbye.txt 파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작업의 이력을 관리하고 작업의 이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주 쉽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서브 버전 이용해서 작업하는 일반적인 흐름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여러 사람이 같은 소스 코드에서 작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요. 그렇겠죠. 예, 바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일종의 질서를 부여하는 시스템이 바로 버전 관리 시스템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질서를 부여하고 어떤 충돌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요. 네.